선생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2주 만에 다시 뵙는데요. 네. 아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아니 진짜 더 젊어졌어. 그런데 그럼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뭐요? 더 어려졌어요. 니가 더 젊어졌어. 더 초등학생처럼 되네. 오늘 그리고 딸 맞췄어. 아 오늘 그러니까 저 바지가 빨간색 티가 빨간색. 그러니까 요렇게 붙으면 한몸. 한몸이 되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아니, 우리 선생님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네. 제가 볼 때는 저를 봐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동혁 씨를 만나니까 더 행복하시죠? 네! 아, 이동혁 씨의 오빠 소리 하나, 둘, 셋! 오빠! 아, 부끄러워! 아들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동혁 씨에게 오늘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뭡니까? 혹시 사람을 색깔로 비유하자면 사람을 색깔로 비유하자면 예? 어떤 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야 사람.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뒤통수 예. 나간 느낌이 들어요. 예, 예. 뭐 아까 빨간색이겠는데 빨간색이 답인 것 같지만 아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두 가지예요. 뭐냐? 네. 행복한 사랑이 있고 슬픈 사랑이 있어요. 예. 자 그럼 행복한 사랑은 색깔을 뭘 표현하고 싶어요? 행복하면 핑크색으로 핑크색? 우리가 사랑하면 네. 눈에 이렇게 하트 하트할 때 핑크색이 뿅뿅뿅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 하트 시작. 자 핑크색이라고 이게 어떻게 말도 못 따라가잖아요. 자 그럼 핑크색이라고 그걸 한다면 네. 그러면 슬픈 사랑은 색깔을 뭘 표현할까요? 슬픈 사랑은 네. 또 네. 파란색. 파란색? 멍들었다. 멍들었다. 어. 그거보다 더 멍든 건 뭐냐? 네. 시큰색. 아 그렇지. 속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아플 땐 그런 게 더 진해지는 게 검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먹물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네. 그 먹물 같은 사람 네. 이게 오늘 배울 노래 제목 아닌가요? 센스케이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네. 우리 그 이동혁 씨가 저에게 질문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네. 지금 기가 다 빨리고 있어요. 자, 제 마음이 먹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동혁 씨는 현재 핑크색으로 가시고 어. 노래만 그냥 먹물 같은 사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어머님들하고 같이 먹물 같은 사람 네. 같이 배워요. 부르고 각자 네. 포인트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가자! 어디가 먹물이니까요? 이별을 하면 가슴 물론 얼굴에도 나타나요. 슬픔이 표현이 되고 눈물로 표현도 되지만 먹물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타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먹물 같은 사람 해봤겠죠? 그게 뭐냐? 자녀들한테 아픔을 받으면 그것도 먹물이에요. 남편한테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 그것도 먹물이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도 먹물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시커먼 먹물 같은 사랑을 대신 오늘은 슬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앞에 보시고 It's time.